생쪽 매듭입니다. 앞에는 시읒자 이런 모양이고요. 뒤에는 바로 시읒자 모양입니다. 앞부분을 잡고 중심에서 왼쪽을 접어서 고리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끈으로 고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까이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은 공간을 남겨주세요. 오른쪽 끈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왼쪽 첫 번째 고리에 고리를 넣고 그 공간에 오른쪽 엄지 검지를 넣어서 왼쪽 잡고 있던 부분을 대신 잡습니다. 오른쪽 고리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끈과 남겨진 고리를 같이 위로 잡아줍니다. 왼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보내주고요. 끈과 고리를 잡아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쪽 부분을 잘 정리하면 시작 부분이 정리됩니다. 전체 몸체를 왼손으로 잡고 끈을 각각 당겨서 매듭을 조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고리를 줄여줄게요. 귀를 송곳으로 귀를 만들어주고 앞뒤를 다시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